들어왔다. 너무 신기하다. 근데 목소리가 네. 어느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변하신 건가요? 제 목소리요? 네. 그러니까 목이 요즘 되게 안 좋아졌는데 어느 순간 이제 원래 가지던 목소리에서 이제 갈리면서 그게 약간 좀 허스키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결절처럼 되신 건가요? 네. 그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소리 지르고 막 이러실 때는? 소리를 뭐 지른다기보다 좀 약간 흥분하면 지금도 약간 달라져요. 좀 막 뭐라 그러지? 나 지금 노래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음원 수익이 한 5만 7천 원씩 나왔었는데 한 달에 지금 1만 2천 원대로 떨어져서 이제 음원 하나 더 내야 되는데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거 들어왔었어요. 그 아침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 OST. 예. 근데 연습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왜 빈 쓰세요? 아니 진짜로. 그럼 뭐 이렇게 목 그 관리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드세요? 근데 약 먹는 거 너무 싫어해서. 근데 지금 한방 다이어트랑 그러니까 이쪽 트로트 가수 쪽에 예. 아 영탁 씨가 소개해준 한의사랑 예. 그 김장훈 씨 있잖아요 가수 예. 그분이 소개해준 한의사가 예. 서로 동시에 약을 먹으면 안 된대요. 아. 상극.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마황 성분이잖아요. 그게 네. 그게 목에 치명적이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약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간 건지. 캔디 같은 것도 안 드세요? 안 먹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 EBS 명의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우리나라 네. 1타부터 5타까지 진짜 네. 제일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다 갔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왜 목이 쉬는지를 몰라요. 그냥 결론은 성대결절도 아니고 아닌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많이 너무 목을 써서 힘든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하긴 뭐 이비인후과 가면은 그냥 쉬라고 그러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예, 그거밖에 안 해요. 그래도 저 사탕을 드릴까? 어? 그래도 그 파바로티가 먹는 사탕. 루치아노 파바로티? 네네.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네. 독일 사탕입니다. 어머. 하루에 세 알씩은 드셔도 되는 천연 성분. 오 진짜요? 저도 하나만 오늘 안 먹어요. 네. 가져가세요. 오 진짜요? 네. 선물이에요? 네, 네,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아, 저는 선물을 안 준비했는데. 아예 네, 그냥 저도 생각을 안 하고 마치 있다가. 마치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방 여자분이 속에 뭐 이렇게 선물 주네. 나는 준비 안 했는데 당황스럽네. 마지막 소개팅 언제신데요? 마지막 소개팅 아우 샀네 오. 오, 그러네. 20년 됐겠다, 진짜. 와, 이제는 소개팅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알려지셔가지고. 소개팅을 안 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것이 뭐 다 이렇게 나온다며. 아, 그렇죠. 아, 이거 먹으면서 해도 돼요? 아, 뭐, 아직은 시작 안 했으니까요. 31분. 무분함이십니다. 이게 카카오 TV랑 유튜브로도 나가요? 네네. 그렇구나. 생선님 잘 생기셨어요. 1분 30분에서 1분 지금 허비했는데 이러면 얼마 손해 보시는 거예요? 아 저요? 네. 아 뭐야 왜 또 그러세요? 가성비 최악의 방송이야.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모든 방송을 다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건 아니고요. 녹음할 때만 이러고요. 생방은 또 저쪽 생방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키긴 켜요. 근데 이제 아, 생방 때는 중간에 막 광고도 나가야 되고 스팟도 나가야 되고 노래도 이제 풀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끊기는 느낌이고 이렇게 녹음할 때가 오히려 좀 보통 다른 라디오는 이렇게 1시간짜리 녹음한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밖에 소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PD의 아이디어. PD님의 아이디어. PD와 메인 작가의 아이디어. 사탕을 다 먹기는 좀 오래 걸리겠지? 네, 드세요. 이제 시작한 지 3분밖에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 시작하시죠. 그러면 휴지 하나만 대가셔서 3개씩은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이게 하루에 3개 별로 이렇게 막 그 영양 무슨 약에 영향 미치고 뭐 이런 거 아니어가지고. 아, 이거 배터리 넣고. 아니 요즘은 네. 이런 것도 조심해서 누가 주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아, 아니 진짜 뭐 거기에 제가 지금 방송 보이는 데서 드렸잖아요. 아니 무슨 성분 있을 수 있다. 아니 진짜. 아 출처가 또 모르는 이름이니까.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긴 무서운 시대긴 해요. 맞아요. 이제 뚜껑 없는 거는 이제 마시면 안 되고. 시작하실 때 멘트 네네.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 연기하신 어? 와 대본을 디지털화 네. 하셔가지고 여기 막 수학책 뭐 이런 것들 뭐 교재 이런 거 여기다 다 넣어서 다녀요. 이거 없으면 너 저 옛날에는 진짜 가방 이러고 들고 다녔어요. 수학책 교재 뭐 다 가지고 다니십니다. 이게 앱이 혹시 이거 저거요. 굿노트 6. 굿노트 네. 굿노트 맞죠? 굿노트 6. 알겠습니다. 대본이 이 화면에 나오 안 보입니다. 예, 네, 안 보입니다. 가겠습니다. 컴퓨터 다운되면 손도 못 대고 버벅대는 문과 출신 제작진과 DJ, 공부하고 담 쌓은 깡깡스러운 게스트들, 지적인 얘기 나오면 채팅창이 느려지고 학생이나 수험생만 보면 군대 가라고 내쫓는 청취자들. 이렇게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베텐러들을 위해 수학의 신, 공부의 신 이분이 떴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수능 공부 비법을 전수하고 어른들에게는 인생 공부 비법을 전수하며 숨어있는 학습 최고점을 찾아드리는 짜릿한 자극의 시간. 베텐 특별기획 공부의 신과 함께 고개 드세요, 배성재 씨. 당신 아직 사랑학개론 마스터 못했습니다. 배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의 신을 소개합니다. 그 어떤 예능보다 더 재밌고 알찬 강의로 공부 욕망을 깨우쳐주는 분, 누적 수강생 910만 명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역사를 쓰고 계신 분, 인간계 BTS, 수학 대통령, 수포자들의 구세주, 신이 내린 일타 강사, 수학 공부를 넘어 인생 공부까지 시켜주는 열정 한도 초과 공부의 신, 정승재 선생님, 아니 생선님을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야, 이 짧은 몇 분 동안 지금 얼마나 또 지금 손실을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심지역방송 베텐에 이렇게 또 청취자들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다 남자 청취자분들이세요? 거의 한 90% 이상은. 아 그래요? 예예. 오 또 그렇구나. 거의 대부분이 또 솔로들이시고 또 대부분이 또 모쏠들이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게스트분이 대부분 여성분이 나오시겠네요. 게스트들은 거의 이제 여자분들이 90%인데 가끔 오늘 90%의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가끔 신으로 추앙하는 그 본좌급 그런 분들 남자분들만 가능합니다. 예. 대표적인 예. 사람이 지금까지 거쳐갔던 남성분이 누가 계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침착맨이라든가 예 박지성. 아, 예. 박지성급이군요 예. 제가. 초대성. 예. 박지성. 뭐 예. 그런 분들. 예. 예. 박정민 배우. 뭐 이렇게. 아 연기 너무 잘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예.
장항준 감독. 예. 그렇죠. 예. 또 이렇게 남자분들 나왔을 때 채팅창 반응이 좀 뜨뜻미지간 분들이 있긴 한데 예. 예, 역시 선생님은 아닙니다. 영향을 받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예. 호칭을 생선님으로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예. 왜 그렇게 그 겸손한 호칭을 또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EBS에도 제가 출강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동료 원래 이쪽 사교육 시장에서는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 친한 일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런데 이쪽 그 EBS를 가면 같은 과목 선생님끼리 제일 친해요. 아.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의 한쪽은 사교육 한쪽은 공교육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니까. 예. 근데 저는 보통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막 아 이번에 어떤 사이트에서 매출이 어떻게 내려갔는데 누가 알바 댓글을 썼대. 맨날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 거기 EBS에서 맥주 한잔 하는데 민감한 얘기네요. 저랑 똑같은 예. 나이를 가지고 있는 예. 그 말론 지 얼마 안 된 예. 선생님이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주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내가 담임으로 있는 우리 반에 여학생 한 명이 저기 없대요. 좀 더 뭐 그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아, 수학여행 예. 가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몰래 내줬대.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얼마나 나한테 미안해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날 곧바로 다음날 학원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노량진에서 했었거든요. 예. 학생들한테 이제 더 이상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진짜 선생님들은 아. 따로 계시다. 참선생은 따로 계시고. 네, 저는 그냥 강사니까 강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근데 강사님들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뒤집어 생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면수 되게 좋아하니까 이면수. 그렇게 얘기하면 아 노량진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굳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선님. 예. 예. 근데 사실 누적 수강생이 910만 명이니까 예. 사실 이 생선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감히. 왜요? 왜냐면 이 정도 돼야 생선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오히려 나무위키에 예, 예. 생선이라는 그 안에 예. 진짜 고등어 참치 정승제가 예. 있었어요. 나 이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나무위키 거기 있어요. 아 이게 빠졌나요? 예? 지금 빠졌어요. 어? 아 그거 아쉽네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이게 선 그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다가 몇 달 더 지나니까 아예 삭제됐어요. 어, 그건 좀 아쉽네요. 너무 재밌었는데. 아. 네, 공식 생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야, 어류에 추가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이 기록이 지난 5월 기록인데 천만 명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가 다시 한번 내년에 다시 집계해봐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제가 수강생들이 사교육 쪽에서도 있고 공교육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BS 수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하는 선생님은 이제 저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수강생들이 누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아.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네, 인강 찍은 지도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2006년부터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 17년. 네. 예. 네, 네, 그렇게 됐어요. 야, 그러면 이제 공식 집계 기간은 아직 아니니까 내년에 찍으면 분명히 천만 명은 넘겠네요. 그렇죠? 10만 20년. 명 그러면 좀 그 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부러 만들어진 숫자 같잖아요. 910만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뭐 970만 이게 낫지. 1000만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지난 8월에 베텐에 나와주시기로 하셨다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그때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이셔가지고 코로나. 예. 5일 동안 아팠습니다. 아, 괜찮으셨어요? 지금. 그게 두 번째여서 아, 두 번 걸리셨어요? 예, 예, 두 번 걸렸어요. 첫 번째가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는 그다지 뭐 아주 힘들진 않았는데 목은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 고생 많으셨겠는데 그래도 다시 진짜 약속을 지키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 선생님 대신에 걸그룹 엘즈업이 그때 예. 대신 오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은 너무 좀 참스승이라고 우리 우리 예, 예. 걸그룹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참스승이라고 그때 굉장히 찬사가 쏟아졌었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예. 오늘도 안 왔으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예. 예. 참생선이라고 그때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예. 스승의 날이었다고. 자, 그리고 오늘은 딱 수능 19일 전인데 이때쯤이면 학생들은 발등에 불 떨어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쯤이면 저는 사실 너무 먼 옛날에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도 아니야. 한 70%는 이제 지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도 전날 아니면 바로 그날 아침에 말버스 안에서 막 봤던 거 막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막 저런 친구들 되게 많아. 어, 나 어차피 올해 성적으로는 못 갈 것 같으니까 재수할 거야. 그래서 뭐 재수 종합반다 할까 인강으로 갈까 막 벌써부터 막 그런 거 짜고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 장기 계획. 예, 네, 그거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그 수능 보는 친구가 있으면 재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재수는 정말 이번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두 개 정도만 더 맞았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아깝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가는 게 하는 게 재수지. 아. 거의 90% 80%는 대부분 다 실패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성적이 떨어져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떨어지니까. 고3 때보다 전투력이 떨어지게 네, 되니까. 그럼. 네, 함부로 재수하는 거 아니에요. 재수도 저는 재수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얘기. 이야, 요 때가 오히려 중요하고. 네. 아, 약간의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몰랐었던 부분, 제가 항상 엑스파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라 그랬는데 예전 말로 막 오담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자로 가끔 이제 질문들이 오고 그랬는데 그 지금 어쨌든 다급하니까 모르는 문제들을 이제 총 모아가지고 찍을 때 3번이 좋냐 5번이 좋냐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들이라면 어떤 걸 찍어도 확률은 똑같이 20%니까 똑같나요? 똑같은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 중에서 그 킬러 문제 이제 킬러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배제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객관식이라면 그 나머지 객관식 문제 중에서 제일 번호가 적었던 거 그걸로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딱 보면 느낌이 어느 정도는 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보기 보고 좀 분위기가 이럴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느낌. 야,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 패턴이 분위기 원래 그렇거든요. 아니 그 거의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질문. 당황했습니다. 자, 정승재 선생님이 온다니까 반응이 승준031128님 수험생활 때 진짜 도움 많이 받았던 베테너인데 오시니까 행복해요. 9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정승재 쌤 수업 듣고 자란 세대 저희 PD와 막내 작가도 포함되고요. 또 그러시구나. 아, 수업을 들으셨어요? 아니네요. 그냥 유튜브에 짤로 본 거잖아요. 2000년생이라서 2000년생 오, 2000년생이요. 저 데뷔하기 전이구나, 그러면. 그러네요. 제가 2006년에 데뷔했습니다. 인터넷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스탠드 형님. 아, 2000년생이라고요? 2000년생이요. 그러면 2000학번이 아니라? 아, 다른 수학선생님을 들었구나, 그러면. 2000년생이니까 학창시설에 맞지 않나요? 얼마 안 됐네요. 사회 나온 지. 그렇죠. 지금 세상이 막 무서움도 느끼고 막 그럴. 사실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사회 나온 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 오, 여기 온 게 첫 사회 생활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와. 스탠드 형님. 일단 생선님이면 한 시간 갖고 안 될 텐데 2주분 녹화 떠도 될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리고 공부 할머니. 두 분 세대가 같아서 은근 잘 맞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인강 선생님은 누구였나요? 저 때 인강이 있었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거든요. 있었죠. 저랑 몇 살 차이 나세요? 두 살이요. 인강은 없었어요. 인강은 없었는데. EBS. EBS 있었어요. 예. EBS의 수학 선생님은 박승동 선생님, 그 다음에 최수일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아가지고. 아, 국어 선생님은 기억이 나는데. 그 전설적인 국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정명수 선생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장천 선생님 있었고 그쪽이 대치동 라인 그리고 이쪽으로 노량진 쪽으로 넘어오면 그때가 구자회 선생님과 그분 정진학원 쪽에 한 분 계셨고 서한생 선생님이라고도 또 계셨고 또 서한 선생님은 이름은 아는데 제가 듣진 않았고 그 맞아요. 그 언어영역 선생님 그 정말 그 최근에도 방송에서 뵀는데 최근에 방송에서요?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도 뵈가지고 저분이 아직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성이 어떻게 되세요?
전혀 모릅니다. 얼굴만 봅니다. 사이트 이름도 모르시고요. 만 자가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만? 아 이만기 선생님. 이만기 선생님 이름 아 이만기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 이만기 선생님일 수 있어요. 이태스의 이만기 선생님. 네 맞죠. 예 지금은 이제 그 학력 평가 위원으로 이런 예. 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약간 그 김상중 씨 닮으셨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신 예. 마르신 선생님. 그렇죠. 예예. 예. 아 제가 그래도 이 선생님 맞아요. 수업은 좀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맞아요. 그때 제일 많은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 EBS 국어선생님.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고 전 수업 그 수업에 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EBS를 듣진 않고 아. 예 수업 시간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 EBS 예. 굳이.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학원을 다니거나 나와서 그 학교 이후에 또 공부를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때 독서실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독서실의 한쪽에 이제 한쪽은 그 컵라면 먹이 정수기 이렇게 있고 예. 한쪽은 TV에서 EBS 10시부터 항상 틀어주고 그랬었던 기억나요. 아. 그때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와, 진짜 오래된 기억이네요. 인터넷도 없었던. 이야. 예. PC통신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정승현 선생님이 인강을 듣고 자란 세대에게는 이제 BTS나 임영웅 씨만큼 유명한 분인데 공부를 또 안 하신 분들이나 저처럼 오히려 동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인강을 안 겪으셔가지고 또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승재 선생님의 프로필과 근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서실은 진짜 야구 중계만 했었는데. 어, 예. 독서실에서요? 야구 중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치? 자, 너무 잘 들리는 한 분장 프로필. 정승재, 1976년생, 중학생 시절 수학 56점을 받고 충격받은 후 본격 공부를 시작. 대학교 때 과외 4개씩 하며 번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빚을 졌고 빚을 갚기 위해 학원 강사 일을 시작. 2009년 EBS 그리고 2011년부터는 온라인 교육 채널 이투땡에서 수학 강의를 하며 사교육, 공교육 강의를 동시에 하고 있는 누적 수강생 910만 명, 100억대 연봉에 무려 사생팬까지 달고 있는 수학 1타 강사. 그 밖에도 MK 에듀먼트 대표이자 2개 앨범을 발매한 가수이자 유튜버, 소극장 극장주, 카페 사장, 밥집 사장이고 6층 건물의 건물주에 라스, 아는 형님, 미우새, 미스터트롯, 복면가왕, 숏박스, 꼰대희 등에 출연한 방송인이자 비공식 EBS 공채 1기 개그맨.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야 직성이 풀려서 다 하고 사는 중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수포자. 먹는데 진심인 맛잘알이며 최근 한약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LG 트윈스 찐팬이자 결혼 빼고 다 잘하는 솔로 대표. 개인기로는 칠판에 원 그리기, 종이 찢는 소리, 분무기 소리가 있고 11월에 에듀 솔루션 버라이어티 예능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예, 아 화려한 프로필. 예, 웬만한 지금 연예인 프로필보다 훨씬 더 탄탄합니다. 직업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회사 대표시고 건물주시고 밥집 사장, 카페 사장, 극장주, 유튜버, 가수. 예, 그리고 EBS 개그맨 공채 1기. 예. 이 부분에 상당히 조금 어떻게 뭐 EBS 공채 1기 개그맨이 예, 예. 그거는 제가 웃기는 재주도 없고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그 EBS의 그 특유의 딱딱함이 있어요. 오프닝에 무슨 명언 한마디 하고 뭐 자막 올라가거나 너무 싫어하는 컨셉이어서 제가 진짜 저 맡은 PD님이랑 예. 제가 원하는 거 다 해 달라 그러니까 그 PD님도 와. 혼날 거 각오하고 하자는 예, 거 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PD님 계시거든요. 어, 벙처리의 선배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 펭수의 선배님. 아 저요? 예, 예. 그렇죠. 아까는 인간계 배성재라고 뭐 그러던데. 인간계 배성재 무슨 예, 무슨 예.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건?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SBS 공채 개그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고 싶은 막 그냥 오프닝에 이렇게 약간 좀 신나는 음악 나오면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율동도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아. 아 그러니까 뭐 EBS에 되게 특이한 강사가 나왔다 뭐 이런 느낌에서 애들이 붙여준 별명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사실 선생님이 학창 시절이실 때는 예. 이런 인강 강사 이런 쪽에 그 직업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물론 이제 EBS 강사는 그러니까 방송 강사라 그랬어요 그때는 인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게 학창시절의 목표였어요? 아니요. 1타 강사가 목표였어요. 아, 1타 그러니까 강사요? 그때 학창시절에는 제가 대치동에 예. 거기 한국학원이라는 게 1989년에 아, 한국학원, 예. 겨울방학 특강으로 이제 오픈을 합니다. 예. 한국학원. 예.
거기가 한반에 거의 가장 큰 강의실이 한 570석 정도.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 수강료가 한 3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5대5로 나누거든요. 네. 15,000원. 이렇게 되게 혼자서 이렇게 수학문제 풀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거 괜찮겠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수익분배부터. 제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분필 강의를 시작했어요. 우리 때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영교시 시작하기 전에 도시락 다 따먹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고요, 보통. 그쵸, 그쵸. 점심시간에. 예. 그때 저는 전날 학원에서 배웠었던 거나 EBS에서 공부했었던 거, 그거를 성대모사까지 완벽하게 하면서 애들 막 가르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 설명하는 재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예. 어,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그때 딱 사람이 본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루 종일 마을버스의 그 기사 아저씨, 그 다음에 학교의 수의 아저씨, 선생님들, 학원의 강사, 그렇게만 매일 보면서 살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야구장 중간에 한 번씩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졌던 꿈이 세 가지 정도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 학원 강사. 아, 그거 되게,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와, 일찌감치 그러면 목표를 정하신 거예요? 막 수강기호라고 있었어, 옛날에는. 예. 막 수강기호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좀 잘하는 친구 꼬셔서 고2 때 너랑 나랑 콤비로 나가면 된다. 학원 와. 옮길 때도 같이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 괜찮다 하면서 막 그 수강기호 만들고 막 그랬었던 기억나요. 혼자서 와. 막 광고 문구 짜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요. 교재 막 만들고. 예. 거기다가 이제 막 인터넷 강의 막 인강 시대가 오니까 완전히 날개를 다신 거네요. 저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 인강쌤들 중에서 없을 것 같은데, 예. 현장 강의에서 일탈을 해서 인강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현장 강의는 거의 이렇게 그 소규모 학원에서만 거의 하고 있었다가, 네네. 그러다가 인강에 데뷔했는데, 첫 번째 강좌부터 터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와. 보통은 학원에서 학생들이 쫙 많으면 보통 지역 1타라 그러거든요. 목동 예. 1타, 대치동 1타, 예. 상계동 1타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인강부터 그냥 빵 터진. 네, 인강으로 곧바로 들었어요. 와. 오. 사실상 그러면 역수입에 가까운 인강에서 터진 다음에 오히려 다른 데로 영향을 미친. 반대 케이스예요. 코드가 피쉬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그리고 그러면 2007년부터 학원 강사 일을 하시고 인강까지 쭉 오게 되셨는데 예. 인강계 BTS라는 또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학생들한테 인기를 막. 아니에요. 이제 접을 때가 됐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짧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혼도 아직 못 했지만 저는 예. 정말 너무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러니까 얼마 전에 30살 됐었던 기억 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몇 년 있으면 이제 한 5년 정도 있으면 정년도 생각해, 아, 정년이라는 게 없지만, 예. 이제 은퇴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벌써 된다는 게, 나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그게 평생 직장일 것처럼 우리 때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속은 느낌이었어요. 서른 살 때 좀 약간 교재 만들고 그러다 보면 금방 5년 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30대 후반이다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니 이런 얘기 듣고 엊그제 저 진짜 그 얘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0대 중반을 넘었었잖아요. 아,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좀 아니 너무 허무해요. 제가 30살에 방송국 들어와가지고 네. 조금 중계하다 보니까 갑자기 갑자기 프리랜서 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예 이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그러니까 억울한 느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는 교재 만들고 다음 해에 업그레이드하고 맨날 이거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뭐 찍고 있는 그 학생들 진짜 리얼로 성적 올리는 프로그램 지금 예, 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 고1 고2 중3 이런 학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반이 저보다 어려요. 나 그거 보고 그렇겠네요. 와 정말 헛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언제였지 갑자기 목 디스크가 3개월 전에 와가지고 수업하다가 나 이것만 잠깐 치료하고 올게요 한 다음에 예. 거기 홍대에 있거든요. 지금 예. 저게 그 스튜디오가 그 가까운데 가자동 있잖아요. 상암동 예. 좀 지나면 거기 가가지고 딱 하는데. 이게 시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곧바로 나으려면 이제 시술 받는 것도 와 그거 다 돼요.
그 보호자 이름을 써야 되고 보호자가 없죠. 아주 그러니까 나 그때 너무 깜짝 놀랐네. 내가 그 얘기하려고 나 지금 얘기한 건데 보호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요? 오 보호자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서요? 그래서 아.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설사에 그때쯤으로 아직 남아 있다니까. 그렇죠.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수해 보이잖아요. 딱 보기에도. 예. 아, 그러니까 언제 그 저랑 동갑들은 다 결혼해서 애가 지금 둘이고 속삭이는 자식 뭐 기분 좋게 해주는 자, 진짜 너무 한편으로 부럽고 저만 헛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요. 정말. 이거 공감하는 40대 중반 분들도 엄청 많으실걸요. 그리고 40 딱 이제 들었을 때 우울증 살짝 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짤 많이 돌아다니는 게 예, 예.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얘기했었던 거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거 다 뻥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아,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뭐 좋은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망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모아가지고 계속 수익 창출하는 어떤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 말씀하신 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게 티처스 그거 하실 때 네, 네. 학부모들이 그러니까요. 선생님보다 어린 학부모들이 이제 예. 막 7, 9, 7, 8 막 그래요. 저는 여기서 네. 이제 가끔 걸그룹들이 이제 출연하면 네. 부모님들이 저보다 어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걸그룹 아, 걸그룹이랑 나이대가 비슷하겠구나. 이제 막 신인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더 어릴 수도 있네. 예, 중학생 나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 그렇겠다. 맞아요. 그런 오래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랑 몇 살 차이 나세요? 두 살 차이. 예. 아, 두 살 차이 나시구나. 비슷하죠, 이제 뭐. 아, 그럼요. 아, 이 동질감 토크가 이렇게. 아, 보호자라네. 이게 국가가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정보호자 제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정 보호자. 예, 예. 저 진짜 많은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아좀 세상이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출산율도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죠, 되고 뭔가 시스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 아... 그러는데 방송용은 뭐 적합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인강 듣는 학생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스트리밍해도 910만 번 뭐 조회를 하고 듣는 거고 그런 건데 그 가수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셨을 때 이거는 결과가 어떠셨는지 미스터트롯이요? 예. 미스터트롯 1회 그 임영웅 씨랑 동기 예예 동기예요 동기 진짜, 아, 진짜 동기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부 B 네네 거기에서 하트를 15개 받으면 아니다. 13개 받으면 오라트라 그래 가지고 일단 1차 관문 합격. 근데 저는 11개 받았어요. 아까 똑같게. 박명수 님. 예 예. 이무송 님 두 분이 안 누르셨어요. 그거 평생 기억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예. 그게 선생님의 편지 생선님의 편지 잘 될 거야. 어화둥둥. 어화둥둥은 이제 트로트 약간 세미트로트, 세미트로트. 빠른 곡이고 어화둥둥 거기에 뮤직비디오에 제가 엄청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아. 1억은 넘고 2억 가까이 막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만 2억은 아닌데 뮤직비디오만은 1억 조금 넘고 나머지 막 그 홍보 비용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와 제가 그냥 원 한번 그리면 어디 보니까 뭐 400만 뭐 조회수 나오는데 그거 한 2억 들인 그게 지금도 한 17만일걸요. 조회수가? 너무.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번 정도만 네. 눌러줘도 그러니까. 몇백만이 나올 텐데.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건데 예, 예.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학생들은. 학생들까지 외면을 해버린 것이다. 맞아요. 예. 맞아요. 뭐 수능 금지곡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수능 금지곡이요? 예. 그건 학생들한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오히려 역으로 약간 네. 먹히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거는 또 그거는 가수라는 거는 제가 정말로 제가 지금 홍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도 당연히 저는 대치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20살 때부터 생각했었어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잘 풀리면 소극장
골프장을 저기서 만들고 싶다, 홍대에다가. 아. 그때 스물 몇 살 때, 그때 프리버드인가? 무슨 프리버드였던 것 같은데. 홍대 앞에 있는, 거의 5,000원 딱 내면 그때 밀러라는 그 병맥주 하나 딱 주고, 예. 거기서 막 이렇게, 그, 인디밴드들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잘 하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 그거 꼭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홍대에다가 소극장 만들면서 거기에 지금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러워 이러면 가수예요.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지금 활동 잠깐 하신 김건모님 있잖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수분이시거든요. 느낌이 근데 약간 저 팬클럽도 다 쫓아다녔었고요. 김건모 모든 콘서트 거의 다 갔었고요. 김건모 콘서트를 볼 때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차이점 아시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웃음이 나잖아요. 네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김건모 콘서트를 보면서 눈물을 혼자서 흘린다니까. 아니 진짜로 너무. 아니 근데 닮으셨어요. 느낌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그 전체적인 느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랑 가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재능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갔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왔을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그 수학 강의였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정말. 네. 아니 김건모 씨는 진짜 너무나 타고난 목소리와 그 느낌.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학생들 보면 선생님 적성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분야는 어디든지 찾아보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찾아볼 게 많이 없는 거야. 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보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야구장에서 LG 트윈스 응원단장 되게 멋있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그리고 학원에 그 1타 선생님 너무 멋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는 꿈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부러운 거는 가수지만 그거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건모님은 정말 대체제가 없는 특유의 그 보이스.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 최고인 것 같아요. 최대체 오늘 갱년기 특집인가요? 아까 노인경 뭐 이런. 그 공감쇼가 펼쳐지고 있다고. 두 남자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특집이냐고. 아 여러분 곧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전설이 됩니다. 이 영상. 예 여러분 한 두 살만 더 먹어보세요. 아 그러면. 지금 LG가 그 페넌트레이스 1위 하셨을 때 엄청난 감동을 또 받으셨겠네요. 아, 제가 2012년부터 연강권을 끊어서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딱 저 고3 때 마지막 우승했어요. 1994년. 94년, 그렇죠. 네. 그때 유지연, 김재현, 서영빈, 한대관, 1,2,3,4,5 신바람 트윈스. 아, 신바람 야구라 그래서 예. 맞아요. 이광한 감독님이었고 이광한 감독님. 그때 정석진 응원단장. 예. 우리나라 최고의 응원단장이었어요. 아, 정말 최고였는데. 저는 그때 오비여가지고, 항상, 그때는 LG, 항상 오비가 밑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 시절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90년대부터 뭔가 오비가 LG한테 눌려있는 잠실 라이벌이지만 맨날 밑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2000년대 들어서는 완전 네. 역전. LG가 오히려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신기하다. 시대가. 오비 팬이셨구나. 예. 저 고3 때까지 박철순 선수 그 현역으로 뛰었었던 팬. 아, 그쵸. 또 오비 응원이라 그러면 오비 박수가 기억나네요. 예. 그쵸. 단, 오비 그거. 그렇죠. 예. 흰색 한복 입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맞습니다. 예. 김창환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응원단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억력이 장난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코가지 딱 하나만 있으면 그냥 완전 끝나잖아. 기억력이 또 그럼 과거의 신이라고 궁금해. 과거의 신이라니요. 예. 야, 진짜 올해 진짜 뭐 이제 두산은 떨어졌지만 네. 저는 진짜 LG의 새로운 또 역사 갱신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와, 저는 진짜 LG. 우승했으면 좋겠어. 가실 거죠? 가야 되는데 표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뭘요? 매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아니 그걸 듣긴 들었는데 그걸로 해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임영웅 그런 또 나훈아님
이거 콘서트 티켓은 무조건 매크로 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그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예요. 나 진짜 몰라서. 저도 얘기만 들었지 뭐 모르시죠. 정확한 정체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지. 수학의 신이 매크로를 모르냐고. 어, 매크로 몰라.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게 저건가? 옛날에 우리 컴퓨터 했을 때 나의 행동을 저장한 다음에 누르면 그 행동을 기억하고 쫙 하는 거 그게 매크로인가? 단순 반복을 계속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아닌가? 거라면 모든 소프트웨어에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개념인가 아니면 매크로라는 아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 건지를 잘 몰라서. 자, 다들 하긴 나도 궁금하다라고 근의 공식보다 쉬워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 예. 자, 어쨌든 혹시 뭐 저는 못 가니까 네. 혹시 제가 구할 수 있게 되면은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여기 스포츠 아나운서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구할 아, 되겠다 무조건 되겠다. 아니 장담은 아니에요. 장담은 아니에요. 아니 중계를 한대 SBS에서. 아니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청탁을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안 없어서 그래요. 아니 진심으로 구하고자 하면 아니 그걸 왜 못 구해요. 알겠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거기. 아니 근데 그게 네.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축구 중계하는데도 네. 축구표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아, 그렇게 됐구나. 되게 엄격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무슨 얼마 전에 무슨 티켓 관련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뭐 티켓들이 뭐 그 초대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아, 그런 뭐 그런 것 때문에 어, 요즘은 예 아, 청탁과 매크로가 난무하는 90년대 뭔가를 보는 것 같다고. 자, 어 그리고 지금 저희 뭐 거의 오프닝 토크만 한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 정승재 쌤이 사생팬이 있으세요. 유튜브에 정승재 사생팬 채널이 유명하고 본인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킬포 강의를 편집해서 올리는 분인데 지금 두 배일걸요 거의. 오.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허락받고 올린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정말 꽤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네네. 어, 근데 이분이 그러면 뭐 검거할 생각은 없으시고.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영향력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아니 그분은 정말 저도 이렇게 그 PD님이랑 이렇게 감독님이랑 다 이렇게 스텝을 같이 일하지만 예예. 우리 팀한테 야 왜 정승재 사생팬은 저렇게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하고 예. 우리 공식 채널에는 올리면 다 재미없다 그럴까. 그게 센스인가 했는데 진짜 센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제목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편집을 거의 안 해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거의 날로 드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 포인트를 너무나 잘 잡으시는 거예요. 아~ 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예. 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쁜 걸 올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선행학습은 뭐 독이다 뭐 이런 거를 많이 올려가지고 학부모님들도 그거 보고 이제 그 좀 이제 학생들 어떻게 그 지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냥 뭐 예. 그럼 이분 때문에 그 공식 편집자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왜 이분보다 못해? 뭐 이런.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회식할 때마다 이렇게 한 소리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완전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그냥. 재능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광기라고 이 사람. 예. 자, 그럼 저희가 2부에 준비한 게 더 많기 때문에 2부에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1부가 끝났구나. 근데 막 엄청 퀄리티를 막 썸네일에 세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되게 조회수 높고 계속 점점 승승장구하고. 이게 선생님 옛날 사진이세요? 저 고등학교 그 학생증 사진. 고1 때 사진이에요. 아 중3 때 찍어서 아 기억난다. 서초동에 강남역에 있는 서초학원 한국학원에서 서초학원으로 수학쌤이 옮겼는데 예. 거기에서 5,000원 주면 뭐 70장을 증명사진을 주는 뭐 그런 거를 했었어요. 학원에서 어떤 아저씨 와가지고 학원 강의실에서 흰색 천 대고 막 찍어. 그때 나온 사진. 그러니까 중3 때 겨울방 정도에 찍은 사진. 와 진짜 뭔가 그 90년대 느낌이 확 나네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배텐 특별기획 수능 D-19를 맞아서 공부의 신과 함께 수포자들의 구세주, 인간계의 BTS, 신이 내린 수능 1타 강사, 공부의 신 정승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프로필 소개하고 또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또 저랑 교집합이 많은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배성재와 정승재의 평행이론 교집합 풀이. 아, 이거 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뭔가 공감 포인트가 꽤 있었습니다. 첫 번째, 70년대생 X세대. 오, X세대. 그렇죠. 네.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오랜만에 듣는 거죠. 그렇죠. 여기 사실 그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가장 감성적이고. 맞아요. 우린 다 겪었잖아.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그러니까 디지로그 세대죠. 맞아요. 이건 정말 되게 행운 아들인 것 같아요. 예. 예. 모든 문화적 그 스펙트럼을 다 포괄할 수 있고. 맞아요. 또 경제의 흥망성쇠를 함께했고. 예. 그리고 모든 또 그 권위주의 시대와 또 자유화 시대. 맞아요. 군사 정권도 우리 다 겪었잖아요. 초등학교 그렇죠. 때. 예. 그러니까 기억나요. 제가 그랬었어요. 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요. 아니 진짜로 제가 예, 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예, 예. 엄마 치마를 잡고 엄마가 저기 간다 그러면 시장 간다 그러면 따라갔었는데 네, 네. 거기에 대통령 사진이 있어서 제가 엑스 머리 그랬어요. 아, 그 진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엄마가 예. 깜짝 놀라서 제 입을 확 막았던 기억. 친구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시절이었다는 거 아니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눈치 보는 시절. 함부로 대통령 얘기하면 예. 큰일 나는. 예.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진 거죠. 아, 그렇죠. 예. 아, 맞습니다. 아, 참 많은 걸 겪었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팔학군 출신. 근데 여기서 계속 사셨죠?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거의 군대 갈 때까지 계속 예, 저는 역삼동에 살았습니다. 예, 예. 저는 여기서 그 한 살 때부터 한 중2 때까지만 살고 아. 중3 때는 이제 가세가 좀 기울어가지고 분당으로 가셨죠? 아니요, 분당 아 분당으로 분당으로 막 이사 예, 많이 갔어요. 이주하는 네. 타이밍인데 저희는 또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부동산 감각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네 어느 쪽으로 한옥 북촌 한옥마을로. 아, 북촌 한옥마을 가셨구나. 예. 그래서 되게 예의가 바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회동 한옥마을. 아, 진짜요? 예.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부동산 비극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는 거 좋아하는 맛잘알. 맛잘알이시죠. 너무 좋죠.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하루 종일 먹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행복감에 하루를 버티는 것 같다는 생각. 다 수업 다 끝나고 녹화 다 끝나면 저 먹거든요. 아. 최고죠, 먹는 게. 예. 야식도 좋아하시고. 야식 너무 좋아하죠. 민족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요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피로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와, 거기 거의 다 VIP 회원. 너무 좋아하죠. 무슨 메뉴 제일 좋아하세요? 순댓국. 아, 그렇죠. 요즘은 저게 꽂혔어요. 홍어전. 어? 그러니까 홍어 삼합 있잖아요. 네. 저 처음 먹었을 때는 막 다 뱉고 이랬었던 기억나요. 네. 그때가 언제였지? 한 서른 살 가까이 돼서. 근데 홍어에 점점 맛을 들이다가 네. 지금은 그 홍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을 가하면 훨씬 더 암모니아 향이 세지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은 혼자서 그래서 저 두 달 전부터 전 부치는 거가 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전 부쳐보셨어요? 아, 뭐 이렇게 뒤집는 거 좀 그냥 재료를 만들진 못하고 계란물하고 막 예. 밀가루 튀김가루와 밀가루의 차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다 해봤었거든요. 아, 요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리라기보다 그 전부 친 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예. 너무 맛있어서 최고 지금 현재 최애 음식이 홍어전이요. 홍어전에 된장찌개 또는 홍어전에 순댓국 해가지고 먹는 거 너무 좋아요. 와, 저도 홍어 사밥은 되게 좋아하는데 홍어전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오히려 그게 세요. 확 세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입천장 다 까져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엄청 세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배달로도 오나요? 배달 오죠. 아, 배달 와요? 네. 배달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요를 기다리는 다이어터. 요즘 그 어떻게 상승세이신가요? 아니면 살짝 하향세? 진짜 제가 정상 바라보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표가 있으면 네네. 네이버에서 내 몸무게랑 나이랑 키를 쳤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비만입니다, 과체중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이 뭘 것 같아요, 제가?
과체중. 과체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3개월 전만 해도 비만이었었거든요. 네네. 비만에서 과체중 넘은 게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3년 전에 직전까지 갔었어요. 정상 직전까지. 제가 75kg까지는 뺐었어요. 와. 근데 70 제가 3인가 4부터가 정상이거든요. 예. 아직까지 정상입니다라는 얘기를 못 봐서 가고 싶은데 한약 다이어트 하다가 한약을 끊으면 식욕이 다시 막 올라오니까 원상 복구되고 원상 복구가 제가 94예요. 아. 거의 94에서 밑으로만 가고 가장 쪘을 때가 107.7kg였어요. 그때는 정말 와 몸이 너무 무거워서 죄송한데 숫자 족저근막염이라고 아세요? 아 예. 그거 달고 살아요. 그렇게 무거우면 몸이. 많이 아파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숫자 정확한 숫자인가요? 소수점까지? 107.7. 예. 저희 파워 FM 그 주파수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107.7이었어요. 정확하게 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으로 확인한 그 체중계에 찍힌 빨간색 디지털 숫자. 그거는 제가 확인한 건 107.7이 최고였어요. 아, 예. 어, 주파수 몸무게.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도 세 자리까지 한번 찍고 딱 100.1kg까지. 아, 100.1kg. 100.1kg까지 찍고. 데뷔하시기 전에요? 아니요. 그 후에요? 프리랜서하고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하던 때 그것도 그러셨구나. 가장 그러셨구나. 가장 열심히 근데 방... 키가 크시니까. 별로 안 큽니다, 저. 예, 178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8이에요. 예. 저도 178인데. 야, 뭐 비슷한 게 많네요, 정말. 그러네요. 예. 그래서 100.1 딱 찍는 그때는 사실 정말 아쉬운 게 화장실만 갔다 왔어도 세 자리는 안 찍고 넘었다는 게 너무 괴로우세요? 네 그때 그걸 찍는 순간 아! 내가 화장실 그때 또 갈 시도가 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몇 킬로세요? 지금은 제가 한 80 정도. 좋겠다. 예. 예. 제가 지금 이제 84 됐다가 어제 갑자기 식욕이 확 어제 밤 11시 20분에 감자탕 소짜 하나 시켜가지고 어찌 모르면 국물 먹으면 살 너무 많이 찌잖아요. 예, 예, 예. 젓가락으로 그냥 몇 점 뜯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시간 지나니까 정말 국물 조금 남기고 다 먹었더라고요. 아 국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감자탕.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남은 거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직까지 여운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감자탕 집에서 맨 마지막에 밥 볶아주잖아요. 예. 그렇게도 한번 먹어보고 그 감자탕 국물이랑 김치찌개 국물이나 라면 국물을 조금 양심적으로 먹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아냈거든요. 그 두부면이라는 걸 팔거든요. 아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사실 별로 없는 두부면 건강식이죠. 단백질로만 되는 예.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뚝 따서 네. 그 마치 그 치킨무처럼 네. 위에 비닐만 뚝 따서 물 버리고 살짝 데우기만 해가지고 그런 데다 탁 넣으면 훌륭한 면발 식감이 있습니다. 쫄깃쫄깃합니까? 예. 그러면 굳이 그걸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더 비싸요? 아니요, 별로 비싸지 아니, 왜 대체가 되지 않지? 다 탄수화물을 없애고 다 온 라면 회사가 다 그걸로 만들면. 아, 근데 라면의 그 밀가루 면발 느낌까지는 안 됩니다. 예. 아, 왜냐면 비슷하게만. 그, 그건 코팅이 돼 있으니까. 무알콜 맥주 뭐 이런 먹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 정도까지. 근데 아, 그래도 그렇구나. 어쨌든 국물을 그냥 마실 때는 되게 죄책감이 있는데 네. 면으로 이렇게 먹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아, 그렇군요. 예.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 예. 죄책감도 덜하고. 예. 밥 마는 것보다는 그거 훨씬 좋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그리고 무분함이다. 예. 무분함이 뭡니까? 무분함, 유분함의 반대입니다. 아. 예. 무분함. 예. 자, 뭐 이 얘기는 일부에 내내 했기 때문에. 예. 야, 그다음에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돈을 쓸어 모으는 부자다.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예. 근데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이제 프리랜서가 됐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좀 호흡을 하는 정도고요. 네. 예. 돈 얘기만 나오면 참 그래요. 아니 정말 좀 그래요. 그렇죠. 예, 예. 돈 얘기만 나오면. 자, 그래서 교집합 질문을 좀 드리면 예. 그 70년대생끼리 통하는 거. 그 수능 200점 만점 시대를 그러면 수능 첫 데뷔 연도시죠? 아니요.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75년생이 첫해 수능 두 번 봤었고. 아, 그런가요? 예. 저희 때가 이제 두 번째인데 아~ 한 번만 본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가 아마 200점 아 그 그 다음에까지가 200점 만점이었던 200점. 것 같고 예, 예. 그 다음부터가 이제 바뀌었죠. 아 400점. 예예. 예. 저는 400점 시대입니다. 아 그러셨네. 예. 그럼 제 기억이 맞네요. 예. 이 다음까지 아닌가 이 다 지금 97 불수능 시대 세대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97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 타셨나요? 자전거 탔었던 기억나요. 저거 되기 전에. 공원화 되기 전에. 그쵸, 그쵸. 네. 저도 자전거. 정말, 그니까,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가까워 보이는데 마포도 안 와. 그래서 밟아도 안 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LG 트윈 센터 있고 예, 쌍둥이 빌딩. 아, 뭐 10분만 가면 되겠네. 예. 아무리 가도 안 와.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거기 그 시대에 타보신 분들 다 공감할 텐데 예. 금방 닿을 것 같은데 맞아요, 끝없이 지평선이 맞아요. 거기 막 그 신기루 생기고 아지랑이 막 올라오고 맞아요. 예. 착시한 상각 네. 막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이제 나 갔다 올게 한 다음에 엄마를 못 찾아와요. 또 못 돌아오는 그럼요. 예, 그런 느낌. 얼마나 그랬었는데 네. 정말 넓은 광장. 그렇죠. 사건의 시평선. 그리고 강남 파라권 출신. 그때 그럼 대치동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니요. 장안동이라고. 장안동. 저 태어난 곳은 중곡동. 중곡동. 아. 지금 성수대교 딱 건너서 화양동 쪽 가다 보면 네네네. 최차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대치동에서 이제 주로 성장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잠실야구 정도 갖고 오셨겠네요 그러면 68번 기억 68번이요? 아 저는 그쪽에 맞아요. 저는 그 저쪽 삼풍아파트 쪽이었기 때문에 삼풍아파트 쪽이셨구나. 예, 예. 그쪽에서 야구장 가려면 아 전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러네. 예. 거기에서 그냥 교대 교대하는 게 훨씬 더 낫네. 예. 저는 거기에서 딱 33-1 아니 33-1 네 33-1 33-1 타셨어요? 33-1이 야구장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68번도 야구장 데려다주고 33-1 와 돈성 초등학교 쪽에서 타려면 33-1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역삼중학교의 앞에서 타려면 68번을 타면 돼요. 야 33-1이 저기 그 옛날 그 설인 앞 장지동 종점이 장지동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유명한 33-1이었잖아요. 아, 장지동은 78-1이다. 아 모르겠어요. 야, 진짜 서울 방송이라고. 아 여의도 장지동. 아시는 분이. 아 맞네요. 예. 여의도 장지동 맞구나 예. 맞구나. 맞아요. 그렇죠. 삼삼사실. 아 그래가지고 저 예전에 그 5호선이 없던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여의도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아. 제가 그 봉천역에 내려서 33-1 타고 여의도로 왔던 기억도. 아 그러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너 이건 더 너무 옛날이네요. 자 아무튼 그 그리고. 그러면 그때 당시 스스로 학생이실 때 공부 비법은 그러면 어떻게? 저는 맨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점심시간 수학 공부가 제일 재밌어서 제일 싫어했던 건 국사. 그러니까 그때부터 암기를 너무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국사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해요. 예, 우리 때는 그리고 지금은 국사 따로 세계사 따로지만 우리 때 같이 냈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우리나라 일을 막 보여줘. 예. 그런 다음에 이때 유럽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 나 그런 거 보면 나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쵸. 요즘은 네. 그냥 사실 위키 검색하면 바로 뜨는데 맞아요. 이런 걸 왜 기억을 해야 되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진 않았지만 네. 수학은 무조건 가르치는 걸로 해가지고 수학 공부는 따로 안 하고 평상시에 너무 재밌어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진짜. 지금도 연도 사람 이름 이렇게 잘 기억하는데 왜 국사를 못하냐고. 아니 저거는 하래요. 1976년 이후의 역사는 빠스트. 근현대사.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만 잘 몰라요. 아. 자 그리고 최음식 아까 얘기하셨고 네. 보니까 아까 승재가 살찐 이유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아, 저 지금은 이제 망하고 없어졌거든요. 아. 그 백반집도 했었고 커피집도 했었는데 예. 그게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좀 많이 주고 싶은데 가격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거의 준 한정식급이었어요. 백반집이지만 제가 그릇도 정말 제일 좋은 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쓰잖아요. 예, 그거 예. 아니고 막 녹그릇 같은 거 일부러 사가지고 정말 신경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8,600원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계속 찾아오니까 올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나다가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때 승재가 살찐 이후에 제일 비싼 메뉴였는데 42,000원짜리 예.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때 돼지가 볶은 돼지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승재가 볶은 돼지로 바꿨는데 제가 김치볶음밥 엄청 잘하거든요. 예, 예. 김치를 제가 직접 볶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호텔에서 김치볶음밥을 먹는 것보다 제가 만든 게 저는 제일 맛있다고 생각할 만큼 지금도
아무런, 그러니까 본질적인 김치볶음밥이에요. 아무런 조미료? 근본.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참기름, 깨소금, 뭐 또 보통 많이 넣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넣어요. 무조건 김치, 삼겹살, 가위 세 개만. 아, 삼겹살이 들어가요? 네. 김치, 삼겹살, 가위 세 개만 있으면 최고의 삼겹살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저희 셰프님한테 제가 직접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해요. 맛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김치를 가져오더라도 기본적인 맛은 한 80%는 똑같거든요. 그게 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셰프 음식은 요리는 예술일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분들이 똑같은 재료를 만들어도 그분이 만들었을 때랑 내가 만들었을 때랑 맛이 영원히 다른 걸 보고 그거를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렇대요. 네. 이게 알게 모르게 그 감각이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저장된. 그러니까 김치색이 얼만큼 변했을 때 뒤집고 막 이런 느낌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하는 걸 손맛, 손맛.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 보니까 메뉴들이 진짜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인데 예. 제육볶음 15,000원, 골뱅이 소년 19,000원, 예. 파이타 23,000원, 닭도리탕 25,000원. 뭔가 이제 진짜 맛있는 메뉴들만 맛있는 메뉴들만이 아니라 정말 제가 최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메뉴. 제일 좋아하는 것만 했고 그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은 제가 계속 셰프님이랑 회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만들지 말고 정승재가 좋아하니까 정승재가 살찐 이유를 알려주자라는 거지. 이렇게 먹으면 무조건 누구나 살찔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 맛이 나오도록 계속 또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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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던 기억나요. 첫날 오픈할 때 오픈식 할 때요. 학생들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예. 그때 무료로 아 무료는 아니었다. 그때 돈 받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음식만 못 보고 학생들 다 집에 간 다음에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어. 간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어. 그래서 전액 다 일일이 카드 이거 해가지고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다 환불해줬었던 어. 기억도 나고 막 그래요. 그만큼 되게 열정적이었는데 어우,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음식. 그 화이타도 되게 좋아하고. 아, 그러니까. 네. 그 뭔가 싸서 먹는 것 되게 좋아해. 거기 사우크림 엄청 많이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뭔가 이제 메뉴들이 그 이것저것 섞여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뭐가 전문인 주제가 없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발버둥 쳐봤던 예. 게 순댓국집으로 한번 또 바꿔봤기도 했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 이게 저에게는 딱 좋은 집인데 아쉽습니다. 없어져서. 아 근데 허리케인님이 생선님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나는 솔로 나가볼 생각 없으세요라고. 어, 저기서 섭외 왔었어요. 2년 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획 단계라 그러는데. 예. 와, 왜 나한테 연락했지? 너무 기분 안 좋았어. 어? 뭐죠? 그니까, 이혼녀 특집에, 예. 제가 나오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저는 결혼한 적, 없는데, 예. 그니까, 이혼남 이혼녀 특집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미혼남 미혼녀, 그니까, 노총각 특집이 아니고, 예. 그니까, 돌싱어, 돌싱 특집에 저를. 돌싱 특집에? 예, 그래서 저 결혼 안 했다 그러니까. 사전조사 안 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괜찮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했었다. 기억이다. 그때 너무 그랬어요, 정말. 그렇죠. 네. 뭐. 저는 나름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튼. 뭐가 괜찮아. 억울했어요. 자기들만 괜찮지. 맞아요. 예. 아, 그 프로그램에서요?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 예. 네. 그때 어떤 프로그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에 근데 만약에. 아니 하실 생각 없어요. 관찰당하는 연애 프로그램. 아, 그 전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50 가까이 되면 결혼하겠지라는 생각 진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 한 50 2%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반 이상은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수험생들한테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 또 이제 본인은 약간 부정적으로 가시니까 또 다들 울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48%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공부 얘기는 언제 하냐고 하신 분들이 지금 수능 D-19라고 해놓고 정승재 생선님 모셨는데 지금 공감 토크, 옛날 과거 토크랑 뭐 이런 것만 하고
공부 얘기를 하나 더. 수험생들 다 모아놓고 그죠? 예.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인생 공부입니다. 예. 재밌죠?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얘기가 또 재밌어요. 예. 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수능 공부를 비롯해서 인생 공부를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정승재 쌤 앞으로 질문을 보내셨는데 이거 좀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대 얼포자님. 예. 아 얼포자님 걸. 얼포자가 얼굴 포기함. 예. 어록이 참 많은데 수능 20일 남긴 이 시점에서 정신 바짝 차릴 어록 하나 풀어주세요. 20일 남긴 지금 시점에서 어록. 예. 아.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걸로 가면 되겠을 것 같아요. 예. 재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재수의 자격이라도 20일 동안 얻도록 최선을 다하라. 아, 재수에도 자격이 있다. 네. 저도 이것도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너무 공감되네요. 이제 와서라도. 그 재수는 재수는 그냥 여기서 안 되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재수에도 자격이 있다. 그걸 재수생의 진짜 한 50%는 조금 더 놀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정말 안 좋은, 진짜 재수할 애들은 눈빛부터 다르고요. 20일 아. 남았다고 포기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 맞아, 예. 맞아. 진짜 제 친구들 중에서 재수하던 그 친구들의 몇 명의 눈빛이 기억이 나요. 진짜. 내년엔 내가 진짜 이거 뒤집어 엎는다 눈빛이 있고. 맞아요. 그냥 1년 더 좀 어리버리 보내자. 뭐 이런 눈빛이 똑같아져요, 있고. 똑같아져요. 예. 그 점수 그대로예요. 예. 예. 조금 더 텐션 낮게 놀자 뭐 이런 느낌. 커피 운경 81님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에게 문제 풀 시간이 진짜 없는 수험생들에게 번호 하나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방가방가님 저는 수포자인데요. 아, 제일 싫어하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수학을 포기했지만 인생 살면서 솔직히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미분, 적분, 인수분해,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수학이 살면서 언제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수학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아 그러니까 나 수학은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이잖아요. 아무도 네. 반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토론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게 세상에 짜여진 이치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막 스킬을 부려가지고 문제 빨리 푸는 건 그게 수학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거는 정말 모든 것, 단 한 개도 암기가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수학이라서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히 알고 있는 그 생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출제자들은 꼭꼭 숨겨놔요. 출제 의도를. 그거를 찾아가는 아무런 힌트를 받지 않고 찾아가는 그 싸움이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네. 자기 제자들은 다 서울대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조는 프리젠테이션을 맡기면 너무 잘하고 어떤 조는 원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어디서 봤던 식으로만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예. 너무 다르더라. 얘네들 다 공부 잘했던 애들인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었나? 사는 지역이었나? 부모의 직업이었나? IQ인가? 정말 너무 그 뇌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니까 황영문 박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걸 너무 그 연관성, 상관관계를 찾고 싶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애와 끌려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 뭘까를 딱 고민했었는데 유일하게 상관관계가 딱 하나가 밝혀졌대요. 네. 그게 너무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유일한 상관관계야.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해설을 보고 풀었는지 안 보고 풀었는지. 그러니까 한 문제를 봤을 때 요즘도 그래요. 대부분 학생들은 20초? 그쵸. 1분 있으면 곧바로 해설 강의를 보거나 딱 보고 아 이런 거야 알았는데 틀렸네 이런 다음에 다시 네. 그게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30분 40분 거의 시간 제일 빨리 가는 게 수학 문제에 몰입되어 있을 때예요. 진짜 한 시간 금방 가고요. 저는 한창 수학 공부할 때 이랬었던 기억도 나요. 진짜로 농담이 1도 안 섞였는데 막 수학 문제 풀다가 보니까 어두워졌어. 막 풀다가 에이, 아침이야 어떡해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빰빰 빠라밤만 하면서 아침마당 소리 나고 막 진짜 그랬었던 기억이 9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9시 한 40분 정도에 자고 막 그랬었던 기억 나거든요. 그만큼 몰입이라는 게 엄청난 게 수학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겪은 친구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인터넷 검색부터 안 한다라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놓은 건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나답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네. 이게 우리 교육과정이 그걸 할 틈을 안 주지 않나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오늘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번에 약간 그 9월 모의고사부터 막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배제되고 네. 정부의 방침 발표되고 뭐 난 이런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문제점이라든가 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수학을 포기하진 않았었는데 네. 막판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그 고등학교 한 2학년 말 그때쯤 되니까 약간 그때부터는 진도 한 미분적분 요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제가 막 해설서를 보면서 막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면 외워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외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혀 처음 보는 유형 신유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생각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력으로 푸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학생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은 지금도 기억력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으면 풀어요. 풀어본 적 있으면. 근데 풀어본 적 하나도 없으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아니면 해설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키우는 건데 그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푸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수학이거든요. 수학은 안 풀려야지 수학이거든요. 근데 그 안 풀리는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점점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한번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즐겨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탈출 게임을 막 그걸 키를 모른다라고 해서 곧바로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러면 헛돈 쓰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 아까운 문제, 평가원 문제, 그 모의고사 문제를 집에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EBS에서도 막 그 비판하고 그랬었던 게 라이브 해설 강의 좀 하지 마라.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끝난 다음에 수시험 끝난 다음에 곧바로 해설 강의를 봐야 되는 걸로 애들이 착각하지 않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11월 시험 보기 전에만 조금 그 직전까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 혼자 정복해내는 그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엑기스인데 그런 경험을 할 기회조차를 탁탁 탈시키는 게 해설 강의, 그 다음에 해설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공부를 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질문 수준과 수학을 싫어하는 수포자들의 질문 수준이 다르죠. 수포자들은 무조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네가 풀어주면 나는 똑같이 풀 거야 라는 마음가짐일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수학을 영원히 못하는 방법이다. 무조건 자기가 개념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게임장에 들어가서 게임하듯이 방탈출 게임하듯이 요 출제 의도도 막 찾아내고 막 그런 재미로 하는 게 수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수학에만 적용되는 게 모든 학습에 적용돼야 되는 생각인 건데. 야. 교육부 장관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얼마나 욕을 먹으려고 안 돼요. 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익명 김님이 네. 수학에서 상자가 몇 개인지 맞히는 문제 꼭 나오는데 네. 하나하나 상자 그림 그려서 맞히는 것도 수학이냐?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그건 이제 수열 문제일 예.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네. 근데 그 내용을 항상 수열도 일반한 공식, SN 공식 맨날 그렇게 공식으로 암기하고 시그마도 공식으로 암기하다 보니까 그 원리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 시그마를 몰랐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조차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애들한테 지금도 너무 흥분돼요. 시그마 처음 가르칠 때 야 등차수열의 합공식도 없고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아닌데 이 괴상한 수열에 니네들이 합을 구했다. 1학부터 100학까지 합을. 너무 놀랍지 않냐? 막 소름 끼치지 않냐? 막 이러는데 애들은 빨리 외우려고 그러는 거지. 이럴 땐 무조건 시그마 K공식을 쓰고 K제곱공식을 쓰고 막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누군가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소포자가 많은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많이 잡아봤자 한 5%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이 동일합니다. 답을 풀 수는 있지만 진짜 수학이 갖고 있는 그 원리랑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지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빨리 푸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올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풀면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빨리 바꿔줘야죠. 이거는 진짜 대단하시네. 피라미드 그리시네. 아,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다 그랬지? 이 시간. 이거 하나에만 지금 집중하시네. 되게 유명한 그거 그림이잖아요. 근데 웃긴 거 틀렸어요. 예, 이래놓고 틀렸어요. 예. 그은 게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구민주님, 공부로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현장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특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졸고 있는 친구들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도 자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집에서 학원을 보내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은 보통 선생님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보내잖아요. 저는 예. 진짜 설득해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당장 물론 엄마 아빠는 지금 기겁을 하시겠지만 예. 네가 지금 너무나 공부를 하기 싫으면 나중에라도 저 병장 때도 생각을 해보면 저 병장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던 기억나고 그 당시에 교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교재 대부분을 그 병장 때 대부분 다 만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저 논산에서 그 불침번순 첫 번째 날 생각했었던 게 야 이게 되게 편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잘 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좀 주위에서 다 공격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하잖아요. 아무한테도 공격받지 않는 거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대부분 군대 가면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네. 오, 진짜 공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 들고. 그럼 수양록에다 쓰셨나요? 아니면? 아 수양록. 수양록 9시 반에 하는 거죠. 네. 어디다 쓰셨어요? 수양록에다가 쓴 게 아니라 저는 네. 휴가 나가지고 그 갱지 5,000원짜리 갱지 이게 잔뜩 싸가지고 거기다 교재 만들고 막 그랬었던 기억나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대학 안 가고 딴 방식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성을 발견을 못했으니까 아무 대학이랑 갈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쵸, 성적에 그쵸. 맞춰서. 예. 그러니까 남들 다 가니까 나도 따라서 가는 분위기잖아요.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예.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딴 일 해보다가 아 이게 오히려 가장 쉬운 방법이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공부해도 난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많이 배웁니다. 와. 자 그리고 그 사실 뭐 인생을 관통하는 명언을 오늘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 여쭤볼까요? 그 황진우님 네.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함수, 함수 그래프, 함수 기울기, 함수 극한, 함수 최대와 최소 등 함수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 주식 잘하시나요? 와 주식 한 번도 안 하다가 와 와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작년 8월 1일에 네. 처음 하셨어요? 처음으로 네. 거기에 그 인터넷 뱅크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재휴 뭐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그 전에 그게 있다. 아, 그 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인? 아니, 코인이 아니라 저게 있었어. 그 8월 1일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7월 29일인가 그때 오픈뱅킹. 예. 그러니까 모든 저의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공인인증서만 집어넣으면 저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다 뜨는 거. 예.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도 기억 하나은행.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썼던 그 거기에 얼마가 들어 있었냐면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러니까 예. 900 얼마가 들어 있었던 거야. 예. 아직 공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야 이거를 내가 20년 전에 애플만 살았어도 장난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혀놨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게 주식이라는 얘기를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예. 그러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이 은행에 있는 걸 다 빼서 하나를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자. 지우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언제 팔고 언제 사고 막 이런 것들을 장기간 묵혀두는데 사는 타이밍이랑 뭐 팔지는 않을 거니까 네네. 얼마를 사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수학이에요. 네네.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여유로운 자금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일 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응급처치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엑셀로 제가 다 짰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만 그 은행 잔고만 좀 이렇게 바꿔주면 네. 곧바로 내가 오늘 적정한 투자액이 얼만지를 다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이게 삶의 하나의 낙이에요.
그 제가 한 결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게 되면 결혼 선물로 주려고요. 누구한테요? 와이프한테. 아 그래서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오 지금 엄청.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방식이에요. 제가 하는 방. 아 진짜?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 안 되겠다. 그렇게 그거. 오 이게 뭐죠? 그거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생각하니까 나만의 논리대로 예, 예. 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절대 찾아올 수 없도록 금액을 얘가 지정해주도록.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엑셀이 판단하도록 만든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좀 되게 그 우량한 기업 중에서 네네. 한 5년 안에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기업들 중에서 예. 무조건 오를 수 있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최대 이익이 나도록 투자액을 만드는 거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알고리즘을 따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지금 엑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음 시간엔 주식의 신으로. 생선 폼 미쳤다. 야, 포트폴리오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러니까 뭐 샀냐고요, 지금. 다들 답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사고 팔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예. 아주 그냥 상위권 그룹에서 망하진 않겠다라는 그룹 그냥 몇 개만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숫자 변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몇 층이냐고 하시는 거. 이 형 매크로 그냥 만들겠는데. 아, 예. 매크로가 모든 PC에서 만들 수 있나 보네요. 와, 진짜 궁금해. 매크로의 정체에 대해서. 예, 예. 대단합니다. 진짜. 10수비님. 올해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은 얼마나 보십니까? 오, 조금 계산했어요. 계산, 어떻게? 계산돼요. 어? 계산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수능의 올해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는 친구들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과거 확률인가요? 아, 뭘로 본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경험적 확률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KT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예. KT가 지금 2위잖아요. 네네. KT랑 LG랑 전적이 올해가 10승 6패더라고요. 내가 예. 여기 지금 스튜디오 바로 앞에서 계산한 건데 그러면 예. 16분의 2기 확률이 얼마예요? 16분의 10이잖아요. 예. 그게 0.625예요. 예. LG가 2기 확률. 예. 그러면 0.325는 KT가 2기 확률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둘이 붙었다고 했을 때 연달아 4연승할 확률 그다음에 4승 1패로 우승할 확률, 4승 2패, 4승 3패로 우승할 확률을 각각 다 구해서 더하면 예. 최종적으로 LG가 우승할 확률이 구해지거든요. 예. 해봤더니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0.6044 나왔어요. 그러니까 60.44%가 LG가 KT가 올라왔을 때 우승할 확률이 되더라고요. 60%나 된다고요? 네. 예, 60%. 그러니까 상대전적은 0.625니까 그거보다 더 높잖아요. 예. 승률이. 그런데 우승할 확률을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올해 수능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네요. 독립시행 확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승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차전에서 끝낼 확률을 구하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총 6번 경기에서 4번 이길 확률로 하면 답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6차전에서 이겨야지 6차전에서 승리할 확률이기 때문에 예. 5차전까지 5번 싸워서 3번 이길 확률. 그거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친구들 고3 학생들 중에서도 독립시행 확률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게 재밌게 나옵니다. 근데 올 시즌에 그 상대 전적으로만 지금 예, 한 거잖아요. 한 거죠. 그냥 재미삼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포스트 시즌 특히 이제 한국 시리즈를 겪은 그 경험 자체 뭐 그런 걸 또 따져 스포츠 또 부상 마지막으로 한국 예. 시리즈 본 게 2002년에 예. 이상훈 선수가 던지고 이승엽 선수가 9회 말에 홈런 쳐가지고 졌던. 와, 야생마 이상훈. 네, 그 다음부터는 한국 시리즈 못 올라갔었던 기억이. 아, 벌써 끝났나 봐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부상 변수 뭐 이런 것들도 따지고 그러면 아, 핵심 선수들. 맞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복잡하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60% 넘는 확률로. 예.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 선생님이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한국 시리즈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승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데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때 2002년 맞아요. 2002년이에요. 그 예. 마혜영 끝내기. 예. 예. 그 이승엽 다음에 마혜영이 5번 타자로서 딱 쳤을 거예요. 이승엽이 우측 담장 넘겼을걸요. 우측. 이승엽이 그 이승엽의 역전 홈런, 역전 3런인가? 뭐, 동점 3런인가? 그 다음에 끝내기 마영. 예, 예,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상훈 선수였는데. 예.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오늘은 공부의 신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오늘 너무나 유익하고 저는 그 90년대 이야기 과거 이야기에 막 강력한 공감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선생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예. 정말 이렇게 바로 옆에서 해서 그러나 보통 저지 PD님 앉아 계신 자리 예. 정도로 멀잖아요. 네네. 그 느낌이랑 너무 다른데요. 그래 그쵸. 라디오를 지금 한 다섯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예, 예. 그렇게 예. 얘기 나누다 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과거사의 신이라고 하시면 국사를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아 유익 기억에 남는 건 먹는 이야기 주식 매크로밖에 없는데라고 하시면 막내 작가 오늘 뭐지? 태어나기 이전의 얘기밖에 안 했어요. 2000년 이전의 이야기. 예, 자 어쨌든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짜 그 공부 말고도 또 활동하시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서로를 보호자로 지정하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진짜. 자 분기별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뵐 수 있길 꼭 바라고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정승재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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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 풀만 쓰시네요. 예. 그러네요 또. 또. 저도 그렇습니다. 사진 한 번 예. 찍으면 되고. 여러분 유익하셨죠? 네. 왜 웃어? 저기 주세요. 그리고 티켓 들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손하시면 합성이 될 LG 티켓? 네. 한국 시 티켓이요? 네. 구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웃기다. KT 지금 NC인가? 이제 NC가 올라갔죠. 플레이오프는 어디죠? 다음 주가 뭐냐 월요일 7시부터요? 네, 좀 다음 주가 딱 세이죠. 이 모자는 영국에서 온 모자입니다. 윈블던. 김민지가 보냈습니다. 뭐 전달 사항 있나? 비밀. 비밀.
거 알려주세요. 스케줄. 뭘? 시간이 다 됐어. 57분. 여기 있는 거 다 알려주면 돼? 네, 저 그 앞에 주 거는 알려주세요. 앞에 주 거? 30일? 다이어트의 신과 함께 뭐 월요일에 일주어터 김주연 씨와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레전드 스타 초대석 김관우 선수. 그 다음에 목요일에 마피아 게임은 넉살. 아 넉살은 아니에요. 진짜. 빌리의 쉬운 하루나. 그 다음에 서지수 유류수정. 아, 러블리즈는 10주년 기념입니다. 수정씨가 11월 19일에 팬미팅이 있고 11월 2일이 지나갔네. 방송에 네, 19일이 네, 나가나? 19일, 아니요 12일이 나가는데 그 12일이 러블리즈 10주년 딱 12일이에요. 어. 그리고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그거는 이때 그 이종범 작가가 없어서 단독 생방합니다. 할까요? 청취 조사 기간 고생들 많았습니다. 끄겠습니다.